주식 농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브리봇. 주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삼성그룹, 그리고 LIG, 현대차, 두산, 뭐, 한화, 할것 없이 웬만한 대기업들 다 이제 로봇 관련돼가지고, 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업체를 뭐 인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최근에 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 상태에서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12일에 나왔던 이슈죠. 삼성 웨어러블 로봇, 봇핏 출시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봇핏의 매뉴얼과 스펙 등이 등록되었다. 출시 연월은 2024년 9월로 등록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이 나온 디자인과 구동 메커니즘, 그리고 센싱 시스템, 그리고 봇핏 앱 주요 기능 사용 환경 등이 나와 있다. 한편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은 연초 CES 2024 기자간담회 당시 봇핏 출시 계획에 대해 실버타운과 피트니스, 그리고 필라테스 등 B2B로부터 시작되고 가다듬어 B2C로도 나올 예정이라며, 조금 더 기다리면 B2C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엔젤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랜시스 등 로봇 관련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까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이제 미래 먹거리라 볼수 있겠죠.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청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 30대 인구 수가 60대 이상의 인구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20에서 30대 나이보다 60대 이상 나이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죠?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할수 있는 이 나이대인데, 60대 이상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구 수가 감소하고, 특히나 청년 인구 수가 감소를 많이 하면서 이제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첫 번째 산업 현황에서는 당연히 젊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로봇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같은 게 뭐죠? 연세 드신 분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로봇으로 할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해가지고 할게 뭐냐면, 뭐 긴급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이 로봇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로봇,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완로봇처럼 있는데 거기에다 카메라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동이 없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그리고 노인 관련된, 복지 관련된 로봇 관련된 쪽으로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미래 먹거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작년에 좀 상승했다가 올해는 조금 잠잠한데, 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권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15.12% 상승하면서 18,200원을 막았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보시면은 주가 상승하기 전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2,000원대입니다. 현재, 13,000원 되네요. 13,000원 정도 지지대인데, 최근에 그 구간까지 다시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3,000원대에서 5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뭐 CES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연초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대부분 그 위치, 원 위치까지 거의 도달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뭐 13,000원까지 굳이 안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저점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에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15.12% 상승하면서 18,20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는 2만 원, 2차 저항대 2만 5천 원, 그 위에 3만 3천 원과 3만 9천 원,
4만 7천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4만 7천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5,000원, 2차 지지대 12,500원, 3차 지지대 10,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분할로 접근하시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한 방에 들어가신다기보다는 3분할 또는 5분할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샀다가 또 나중에 또 이게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가 맞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분할 또는 5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분할 매도는 2분할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모든 게 다 정답은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수급 도형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9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은 동사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60%입니다. 이 정도면은 영어로 말하자면 not bad다. 우리나라 말하게 되면 뭐 나쁘지 않은 정도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3%대에서 조금 세분화시키게 되면 3.60%부터 3.99%까지는 영어로 말하자면 not bad 우리나라 말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정도다 그리고 보시면 됐습니다. 딱 잘라가지고 야 이거 그럼 좋아 안 좋아 딱 이분법으로 나눈다 싶으면은 3%대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볼 수 있겠지만은 3.60%부터 3.99%까지는 나쁘지 않은 정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3.60%이기 때문에 not bad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35.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앤 그로스에서 13.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책임 경영의 반대 개념은 앞에 없을 무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무책임한 경영이 되겠죠.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영이 뭐냐면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다 신고가 부근이다 고점일 때 자, 최대 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들이 거기서 차익 실현해 버립니다. 일반 개인 투자처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점 위치에서 CB, BW, 일반 공모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다 같은 유상증자를 빵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쭉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쭉 내려가면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영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맨 마지막에 되면 최대 주주가 거기서 지분을 늘립니다. 이게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려고 예, 그런 식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트레이딩 하는 게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영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대 지분율 35.3%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최대 지분율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놓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십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30억 원대에서 작년에 310억 원대로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은 62억에서 15억으로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역시 69억에서 28억으로 감소했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 말씀을 할게요. 작년 2분기 소폭 흑자, 3분기도 소폭 흑자, 4분기는 소폭 적자, 올해 1분기도 8억 원 적자, 2분기도 4억 원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으로는 그렇게 볼만한 게 없습니다. 약간 뭐 로봇 관련돼 가지고 삼성그룹, 뭐 현대차그룹, LIG그룹, 한화그룹 뭐 전반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로봇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 비율은 30%대, 유보율은 960%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4.8%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의 작년 EPS는 231원, BPS는 5,342원이 되겠습니다. 자, 23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할게요. 자, 230원 10배면 2,3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PER로 한 50배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PER 50배면 싸다 비싸다? 예, 당연히 싼 편은 아니죠.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8배에서 12배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주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제품, 상품으로 되는데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쪽에서 현재 실적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상장폐지 상장했기 때문에 자 코스닥으로 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때 보면은 자 2021년 7월 28일 상장 폐지했다 재상장했잖아요. 신규 상장.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물은 당연히 없고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는 없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오늘 종가 18,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1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8,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7,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1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8,000원대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4.6%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은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버핏에 대한 출시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최근에 계속 대기업 쪽에서 로봇에 관련된 계속 미래 먹거리를 보면서 향후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1.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1.9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에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5,000원, 2차는 33,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5,000원, 2차는 12,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브리봇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